올해 자기 주식 처분에 나서는 상장사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 21일까지 자기 주식 처분 결정 공시 건수는 코스피 40건, 코스닥 124건, 총 16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2.6% 늘어난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주가 저평가 신호 효과가 있고 자사주 처분은 주가 고평가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자사주 처분을 결정한 상장사 10곳 가운데 7곳은 올해 들어 주가가 오르면서 자사주 처분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조승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공시 건수가 2012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향후 기업들이 자사주의 다양한 활용 방식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